이슈 K 키워드로 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향입니다. 신명난 가락이 가득한 소리의 고장 고창. 판소리 다섯 바탕을 집대성한 신재효. 우리나라 최초 여류명창 진채선의 고향입니다. 교방청과 장악청이 있어 체계적으로 우리 음악을 관리해왔던 전라가명은 전라도 음식은 물론이고 부채를 만들던 선자청까지 아우르던 전통문화의 핵심터죠. 그리하여 소리꾼, 광대, 춤꾼이 넘쳐나는 전북은 예향이란 이름을 당당히 얻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극심해진 요즘, 예향 전북은 최악의 춘궁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연일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전시장은 관람객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연기된 현장 예술 행사는 54건으로 그 피해액만 15억에 이릅니다. 전년 대비 예술가들의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요. 전북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봄은 예술이다라는 어느 시인의 식구도 있는데요. 예술은 사전적 정의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인류의 모든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른다고 합니다. 공연이나 전시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민간 예술단의 사정은 어떨까? 전주의 대표 타악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타악연희원 악휘. 매일 아침 9시면 단원들이 모두 모여 공연 연습을 하는데요. 무대를 쉰 지 세 달째지만 하루 7시간의 연습은 꼭 지킵니다. 지난 2월엔 카자흐스탄 공연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무산이 됐죠. 수익이 없는 상태인데도 기약 없는 무대 복귀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연 수익이 한 1월부터 4월까지도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4월 달 지금 공연들도 지금 속속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술가들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자 긴급 간담회장까지 마련됐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다 보니 한숨 어린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지금 서학동 예술마을에 예술가 분들이 작업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공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힘든 상황이죠.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한 전북 지역 예술가는 1,800명 정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는 적어도 6,00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의 예술인이 좀 더 인정받고 오롯한 창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얘를 그냥 단순히 상품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 문제적인 같은, 그러니까 좀 폭넓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복지 차원에서 뭔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대로 멈춰버린 전북 문화예술계. 화사한 봄볕처럼 따스한 기운이 다시 아지랑이처럼 피어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키워드로 불다, 정수지였습니다.